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여호수아 9장에서 12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와 6개월 동안 협상 전쟁을 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31명의 왕들과 5년 동안 공성전을 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전쟁은 애굽에서 바로와 치렀던 6개월 동안의 협상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전략과 전술은 한마디로 중심치고 빼내우기였습니다. 출애굽은 모세가 혈혈단신으로 애굽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출해 나온 인류 역사상 가장 스펙타클한 아군 포로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한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훈련된 60만 명의 만나 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진에 들어가 영토를 차지하는 공성전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12장까지는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이 약속의 땅 요단 서편 가나안에서 5년간 31번의 공성전에서 승리함으로 31개의 성을 모두 빼앗고 그 빼앗은 땅을 그들의 영토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5년간의 긴 가나안 정복전쟁 기록은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인류의 전쟁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상승장군 여호수아의 기록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만나세대의 5년간의 전쟁은 하나님의 500년 약속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지 500년 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모세와 만나세대들은 1단계로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와 바산 두 개의 성을 빼앗아 그들의 땅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은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2단계로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게셀, 드빌, 게델, 호르마, 아랏, 림나, 아둘람, 막게다, 베델, 다부아, 헤벨, 아벡, 라사론, 마돈, 하솔, 시므론, 악삽, 다낙, 무깃도, 게데스, 게멜, 돌, 길갈, 디리사 등의 31개의 성을 빼앗아 그들의 땅이 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만나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사건 이후 40년의 준비와 5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33개의 성읍을 점령하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라합과 기브온 주민들의 고백은 같은 내용입니다. 여리고성 라합의 고백을 염두에 두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고백을 보면 놀랍게도 거의 같습니다. 특히 두 가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첫째, 40년 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요단 동편에서 모세와 만나 세대들이 아모리와 바산 두 왕을 죽인 일을 알고 놀라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상승세에 기가 눌려 가나안 동맹보다는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것이 자신들의 살 길이라고 판단하고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 전략을 나름 완벽하게 세우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들어 왔습니다. 주도 면밀한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일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곧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후 기브온과의 관계를 다시 결정합니다. 첫째, 일단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을 지켜 기브온 족속을 살려둡니다. 둘째, 기브온 주민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종으로 섬기게 합니다. 이는 기브온의 우상 숭배나 악한 가나안 풍속의 행여 이스라엘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막에서 일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먼 길을 행군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이 위기에 처하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2만여 명의 군인을 이끌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약 38km를 밤새도록 행군하여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 318명과 함께 행군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2만여 명의 군인들은 기브온을 위해 이른 새벽에 전쟁터에 도착한 후 기습적으로 아모리 족속 5개 동맹국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싸울 정신도 없이 일단 도망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가 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태양이 지지 않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길 때까지 멈추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 아모리 족속 5개 동맹국은 완전히 진멸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공성전에 이어 또 한 번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여호수아와 만나세대는 또다시 놀라운 전쟁사의 한 페이지를 역사에 남깁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없습니다. 40년 전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말한 출애굽 세대들의 후손인 만나 세대들이 40년 만에 아낙 자손들을 그 땅에서 점령합니다. 만나 세대들이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용기를 내서 나가 싸워 마침내 이긴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더 비굴해져서 떨 수도 있고 오히려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 이스라엘 모두가 두려워하자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호수아도 다윗도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군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74일 여호수아 9장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예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오른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 10장.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마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마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 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 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돈눈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호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얍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곧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바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룬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안악 왕이요 하나는 무깃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노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